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사심리 코너입니다. 자, 그러면 시사심리 맡아주시는 우리 이웃집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저 이웃집 변호사입니다. 오늘도요, 이어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의도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어진 선생님도 함께 그 연말 특집 방송 지인들의 근황을 물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부터 시작할게요. 박원순 서울시장, 그분은 또 왜요? 그분도 문바한테 또 당해요? 아닙니다. 이제 좀 바꿔서요. 네. 힙합 뮤지션 지코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랩을 선보이셨습니다. 오, 그분이 랩을 한다? 네. 와, 진짜 그거는 황상민이 누드쇼를 한다는 거와 마찬가지일 텐데. 정말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아, 그런 수준이었어요? 진짜 그분 절실하시군요. 근데 우리 박사님 누드 수준을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날 보고 진짜 그 누구 어떤 가수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지금 쇼를 하게 만든 네. 박 시장님이요. 매주 블로그를 통해서 힙합 뮤지션,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화제의 청년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몰라서 묻는다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 아, 힙합 가수들하고 웹툰 작가. 네, 박 시장님이 네. 평소에 이제 접하지 못하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 웹툰 작가나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그렇죠. 박 시장이 본인이 젊은 층에 전혀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젊은 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힙합 가수나 웹툰 작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또 쇼를 하시겠다. 이 상황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네. 왜 연말에 지금 궁금하신 분들 소식을 다 쇼를 하시는 분들. 연말은 원래 쇼를 많이 하는 시즌이라서 그런 건가요? 퍼포먼스 시즌이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어쨌든 뭐. 그래서 뭐 이런 소통 방식을 지금 새롭게 하시는 게 시장님의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박 시장 이미지는 이미 구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약간 변경을 시도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러면 무슨 이미지에서 무슨 이미지로 바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박 시장의 일반적인 이미지 네. 제가 딱 이미지를 분석한 거 보니까 고위공직자, 고위관료공직자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런 출신이 전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이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을 딱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은 옛날 시민운동가 출신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서울시장이고 고위공직자 그리고 열심히 행정관료 일을 열심히 하는 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딱 확인을 하게 되니까 이분이 뭐 고위공직자들이 또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또 하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그때 고위공직자가 우리 반 총장님. 그런 분들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딱 차지한 거를 보고 이분이 반쪽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대중들에게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라도 봐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다 뒤늦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해요. 그럼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 할까요? 어떤 이미지가 됐으면 좋을까요? 또 무엇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무엇을 위해서는 일단 대선을 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적어도 본인이 대통령 후보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이미지. 그럼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이 되려면 박원순 시장은 어떤 이미지의 정치인으로 부각이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여의도에서 새우잡이 하시는 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럴까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네.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이미지와 박원순 씨가 되려고 하는 이미지든 지금 이미지든 연관성을 찾기가 지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한숨이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 박원순 시장은 약간 대선 주자로 뛰기에는 한방이 약하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카리스마? 그러니까 그게
아주 통념적이고 뻔한 정치 평론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소리지. 박원순 시장이 진정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본인은 뭐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시대 정신을 알아야죠. 그 시대 정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시죠. 모르죠. 모르니까 한방이 약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방 운운할 때는 얼마나 이분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럼 더 웃기는 거는 이분이 본인의 이미지는 알까요? 저는 이번에 이 직후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워낙 아마 인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이미지로 갈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인간이 하는 거는 발작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한 거를 발작적인 행동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런 거죠. 그냥 단순히 제가 안 그랬어요?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활동을 하셨는데 전혀 본인 이미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지를 쇄신할 수 없어요. 안타깝네요. 요즘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알기로 현재 차기 시장에 대한 지지율 자체는 높으시죠. 높은 걸로는 네네. 나오는 걸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3선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여권 내에서는 경남지사 후보로 나서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견제를 좀 당하시는 건가요? 견제를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서울시장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거는 지금 지발등에 떨어진 불이 뭔지도 모르고 옆집에 있는 나무불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 그러면은 지금 이런 몰라서 묻는다 이런 코너는 좀 도움이 될까요? 진짜 그분이 그 몰라서 묻는다에 물어봐야 될 걸 묻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 몰라서 묻는다 코너는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됐네요. 제가 항상 시사 상담이든 개인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문제를 잘 물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가 상담을 할 때 가장 1차는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규정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먼저 하잖아요. 그럼 박 시장님은 지금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아시는 것 같으세요?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됐죠? 솔직하게 말씀하셨네요. 몰라서 묻는다고. 네. 그런데 지 문제를 물어요? 남 문제를 묻고 있어요? 두 번째 한숨이 자꾸 나오면서 그러네요. 얘기가 진행될수록 한숨만 쌓이네요. 그러네요. 우리 그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했죠, 그죠? 네. 그리고 꼭 서울시장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전 공천이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인데요. 지난 29일 올해 들어 네 번째 포토라인에 쓰셨습니다. 지난해 검찰 소환과 올해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에서 취재진을 째려봐 이른바 레이저 눈빛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차갑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대답을 회피했는데 이번에는 질문 공세를 피하지 않고 준비된 듯 정리된 발언을 담담히 이어갔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렇죠. 네. 고맙죠. 지금 아직 자기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출두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 감사한 마음을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그럼 어떻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나요? 조금 이제 약간 두려우신 건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두렵다. 네. 사내 대장부가 뭐 구속당하는 걸 두려워하면 누가 그걸 사내 대장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 이것은 다 저희 운명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본인의 구속에 대한 걸 애감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숙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구속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고 저는 거기에 그냥 말려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죠? 저 잘하고 있죠? 라고 이야기할 때 숙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병우 씨 구속 되실까요? 숙명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미 구속 시나리오가 정리가 다 됐고요. 그래서 구속될 겁니다. 우병우 씨가 구속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네. 내년 1월 달에 박근혜 씨는 무죄로 나오게 되는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구속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내년 1월 달에 박근혜 씨가 무죄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적폐청산이 어려워지는? 적폐청산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에서 탄핵이 되고 그 이루어진 모든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거를 사법부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어렵겠죠. 그거를 그런데... 만일 하게 되면 검찰과 사법부는 본인들의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나라는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이고 그렇죠.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반란이 혁명이 되고 혁명이 반란이 되는 나라예요. 그럼 우병우 씨가 구속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검찰은 우병우에 의해서 여전히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돼요. 검찰청이 스스로 자폭하는 것을 작정하지 않는 한 검찰의 우병우는 구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검찰이 살아요. 아마 우병우 씨한테도 열심히 후배 검사 그럴 거예요. 선배님, 선배님의 구속으로 우리 조직이 삽니다. 조직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십시오. 그것이 선배님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운명과 숙명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똑똑한 분이 왜 저희 운명이라면 제가 달게 곳곳이 걸어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숙명입니다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나는 어느 기자도 어느 정치평론가도 이 사람이 왜 숙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나는 그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나라에 참 있는 인간들의 사유의 깊이에 한탄을 하고 우병우는 그것 때문에 아니 본인이 그 단어를 일부러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해주는 이 나라의 식자청과 이 나라의 정치평론가 그 인간들의 그 깊이 없음에 얼마나 우병우 씨도 한탄했겠어요. 하지만 황심소는 했습니다. 아, 황심소는 한 거예요? 네. 우리 한 거예요? 그럼요. 네. 우병우 구속 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안타깝지만 이제 넘어가고 안철수 씨로 가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요, 바른 정당과의 통합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2일 싱크탱크 미래 출범식에 참석해 1당이 계속 1등을 하고 2당이 계속 2등하고 3당이 계속 3등하는 구조가 다당제가 아니다. 다당제에서는 3등이 계속 노력해서 2등으로 올라서야 역동성 있게 다당제가 유지될 수 있고 그것이 국민의당의 과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의 이러한 통합 방침에 대해서 호남권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호남을 방문한 이래 호남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안 대표 속내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2등 운운하는 것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뭐 질문을 들으면서요. 네. 뭔 질문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 질문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안 대표가 지금 어쩌자는 건지. 글쎄요. 안 대표는 진짜 어쩌자는 건지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거는 뭘 모르냐. 안 대표가 원래
정치를 왜 하겠다고 나섰어요?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는 새 정치는 뭔가요? 다당제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처음 정치를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새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새 정치의 정체라고 한다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분은 다당제 정치가 새 정치라는 믿음에서 본인이 지금 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당제 안에서는 3등은 2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등이 3등이 돼야 되고요. 근데 1등은 누군지를 묻지 말아요. 왜 1등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새 정치 시대에서는. 이분의 새 정치의 정체가 이렇게 놀랍게 밝혀진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죠? 오늘 드디어 알게 됐네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알게 되셨어요? 네. 네,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네. 그렇게 질문을 이제 제대로 해주니까 제가 좀 알게 됐네요. 그러게요. 제대로 새 정치가 정의된 건 처음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새 정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근데 이제 그게 지나갔으니까 그 그렇죠. 기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렇죠. 또 3등이 그래서 2등이 되는 결국에는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철수의 새 정치는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정치는 항상 다른 정치 새로운 거군요. 그렇죠. 항상 새로운 거죠. 새 정치가 새 정치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가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10월 16일 전원 사임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JTBC 정치부 회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하루 30여 통 정도의 지지자의 편지가 도착해서 그거를 읽으면서 독방 생활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한애국당 측이 제기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 측이 사실이 아니라며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는요. 현재까지 접견 신청을 한 바 없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시지도 않고 요즘에 TV도 전혀 안 보신다고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심리는 어떠할 것으로 보이시는지 박사님이 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굉장히... 전문가라고 그러면 네. 그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뭐 돈을 벌었다든지 뭐 잘 됐을 때 우리는 전문가라고 그러지 그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그 죽음의 상태로 몰아졌을 때는 피해자라고 그렇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피해자. 네, 박근혜 피해자로서 그렇죠. 그분의 심리도 또 한번. 네, 그건 그렇고 전 재밌는 게요. 지금 JTBC에서 이 보도했다는 알렸다는 이 소식이 네. 기레기의 전형적인 보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지금 분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30통 정도의 유명 편지를 받고 있다.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에 30통 편지를 보면 받으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근데 딱히 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책을 읽거나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 보는 읽지 걸 않아요. 좋아하시죠. 네, 보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 근데 그런 건 본 적 있어요. 칩거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으셨잖아요. 네. 정치인으로 나오기 전에. 네. 칩거 기간에는 독서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었는데. 그것도 다 지연했냐. 아, 네. 왜 그러냐. 그분이 실제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으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 결코 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말을 또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요. 본인이 연설문을 본인이 쓰고 수정할지 최순실한테 맡기지 않았을 거고요. 이게 글 중독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강박증은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지가 고치지 누가 고치는 거를 잘 허용을 안 해요. 자 이랬을 때 30통의 편지가 날라오면 읽지 않는다. 뜯어보지도 않는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인데 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자들의 편지를 읽으며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지가 확인도 안 해보고 이 소위 말하는 홍보자료 받아가지고 그대로 썼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심리는 어떨까요? 현재 심리요? 네.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시간을 죽이면서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심리죠. 아. 그리고 이것이 숙명이라면 그 숙명을 혼자서 안고 가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죠. 그래서 운명과 숙명의 차이는 틀려요. 숙명은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으로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운명은 정해진 나의 길이구나. 그거를 나는 가벼운 몸으로 뚜벅뚜벅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 진부한 구분을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 부사님의 워딩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 참고로 인권위는요, 인권 유린 논란에 교도소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서 의료 처우상 매트리스 한 매를 추가 지급했으며 의자도 지급했다며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요. 다만 취침 등이 너무 밝아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를 8와트에서 4와트짜리로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니. 안대를 드리면 됐을 것 같은데 안대 효과 좋은데. 오, 맞네요. 그거는요 본인 같이 네. 무신경한 사람이나 안대를 썼지 예민하신 분은요 안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세요. 네, 이분이 간절히 원하는 거는요 수면 유도제와 같은 걸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빛이 밝아서 잠을 못 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그걸 곧대로 듣고. 이 참 8와트를 4와트로 바꾼 그 인권위원회 인간들의 그 고지식함과 그 센스 없음에 제가 한탄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수면장애는 해소가 안 되는 걸로? 뭐 여전히 그런데 뭐 어차피 지금 상태는 약을 맞으나 안 맞으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일 테니까 수면장애는 사실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본인이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몰라서 항상 나는 잠을 못 잤어요. 수면 부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짜 불면증인가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가 꿈꾸는 그 상태까지도 깨어있다고 믿는 그런 심리 상태까지도 있어요. 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하고 싶지도 않고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게 더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지금 박근혜 씨는 깨어있어도 꿈으로 믿고 싶고 그냥 꿈으로 지냈으면 좋겠고 이 꿈이 언젠가는 깨어질 거야 라는 그 믿음 속에서 사는 그 상태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분의 불면증의 정체가? 네. 네 이렇게 빠르게 우리 그 황심소에 많이 나와주셨던 소중한 분들의 근황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네. 그 결론은 뭐예요? 우리? 뭐 각자 다들 열심히 사시고 계시고 네, 열심히 사는데 네. 열심히 삽질하시는 것 같고요. 네. 진짜 제가 이분들의 근황을 들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아 이분들도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렇지만 지가 왜 사는지 참 모르는구나. 지 문제를 모르니 이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계속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오늘의 주제는 숙명과 운명. 그렇죠. 네, 그러면요. 이분들 모두 무술년, 내년 무술년이라고 해요. 다 모두 무사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특집 방송.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여의도 이어진입니다. 이웃집 변호사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No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다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